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오늘 아시겠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보이실 텐데요. 그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사무실이 있고요. 윤석열 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저기 보이시는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사무실로 이사를 하고 이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검찰총장 지명을 앞두고 서초동에서는 이제 윤석열이냐 아니냐 검찰총장이 이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되게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셈이 됐는데요. 왜 파격적인 인사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현재 문물총장보다 기수가 다섯 기수 아래이기 때문이다. 검찰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어서 자기보다 기수가 낮거나 혹은 자기가 기수가 같은 사람이 더 상급자에 오르면 그 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이제 옷을 벗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.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거의 다섯 기수의 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보검장이나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한 20여 명 가까이가 옷을 벗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대폭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지검에서 이제 진행됐던 많은 적폐청산 수사들 있잖아요. 가령 삼성바이오 수사라던가 국정농단 수사라던가 사법농단 수사라던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던가 이런 수사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거나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런 수사들의 어떤 진행 상황을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.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가장 그런 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와대도 생각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총리의 관심사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평소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강골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가령 기업이나 정권 차원의 큰 수사들, 특수사들을 어떻게 이게 권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, 혹은 형사부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서 그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은 상태여서요.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유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결의 임재우 기자였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겨레신문 사진부 강창광 기자라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U20 월드컵 폴란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민 환영대 취재에 나왔습니다. 네, 지금 취재를 다 마쳤고요. 네, 방금 대표님들이 버스를 떠났습니다. 오늘 쾌적한 날씨 속에 많은 국민들이 환영회에 나오셨고요. 열렬히 환영해서 선수들 표정도 밝고 기쁜 표정으로 다 같이 취재도 마치고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그 존중하고 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아주 깊게 배어 있고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U20의 준결승까지 결승전에 가서 당당하게 2등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